어저께 식사들 많이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도착한 곳이 충북 단양이거든요. 혹시 충북 단양에 좀 유명한 게 있는 거 아시는지? 단양 팔경 있잖아요. 단양 팔경. 도담산봉. 촬영 오면 여기 절경 예술이지 팔경. 아 그리고 좀 유명한 게 이제 온달 왕자 평강궁지에. 아, 온달 맞아. 네, 그 전래 동화가 탄생한 곳입니다 여기가. 아 온달이 여기 살았었어요? 예. 그 평강공주가 평강공주 어디 나라 사람인 거야? 한국 사람인가? 그럼 뭐 어디 필리핀에서 왔겠니? 이렇게 생긴 건 아니었을 거 아니야? 쟤 온달 아니야? 온달 동굴이 단양에 있답니다. 이번 여정지인 단양은 온달 설화가 서려 있는 곳인데요. 아빠, 엄마. 오늘은 아빠들이 아닌 아이들이 직접 온달과 평강공주 연극을 준비해 보기로 했습니다. 좋아, 결혼해 주십시오. 싸웁시다. 좋소. 지금 보니까 변사는 그냥 김민율 어린이가 쭉쭉쭉 읽는 걸로. 제가 어리니까. 온달 왕자는 대사가 많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저 준수가 오랜만에 와서 온달 왕자 준수. 아, 아. 온달 왕자 준수. 그리고 평강공주는 좀 똑똑하고 말도 잘해야 되니까 세윤이. 거기에 그러니까 왕비 여장군 이거 전부 다 빈이가 합니다. 오. 올라온 플레이. 왕비도요? 왕비도 있고요. 여장군도 있고 동네 아이. 오. 그리고 평강공주하고 삼각관계인 귀족 고씨를 저 찬영이. 찬영이. 예. 그리고 평강공주 아빠인 왕을 가장 나이가 많은 윤우. 예. 그리고 우리 아들 이름 후자가 제후 후자예요. 그래. 딱 역할이 맞죠. 좋네, 좋네. 그리고 이제 이웃나라 장군이 역할에 따른데 요건 이제 리완이가. 이웃나라 장군. 예. 자, 이렇게 해서 배역이 좀. 아빠들은요? 아빠들은 이제 가르쳐 주시고. 네. 대사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알려주시면. 네. 자, 대본 받아가세요. 내 자식이 연기가 딸린다 그러면 저 돈 받고 가르칩니다. 네, 리허설 하자, 리허설. 아, 글로 보내겠습니다. 아, 그래? 네. 좋아, 좋아. 평강공주가 온다리를 잘 내조해서 왕을 만든 얘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치, 그치. 대본을 받아봤어. 미션! 야, 우리가 연극을 이제 할 거야. 뭔데? 연극하는데 네가 이번에 주인공이야, 왕자. 왜? 왕자 역할이야. 왜? 나 왕자. 아, 너 왕자 잘할 것 같다고 해서 왕자 한 것 같아. 내가 왜? 온달 왕자와 평강공주라는 동화가 있어. 걔랑 결혼해야 돼? 아, 너 온달 왕자가 됐고 얘가 처음에 글씨도 못 쓰고 막 놀려도 막 헤헤거리고 막 그랬던 애인데 평강공주가 온달 왕자를 사랑해서 온달 왕자를 공부시키고 이래가지고 왕이 되는 거야 나중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처음부터 읽어줄게. 옛날 옛날에 고구려라는 나라에 울보로 소문난 공주가 있었어요. 어? 평강공주 앙앙. 왕비가 그만 읽어라 제발 또. 평강공주 앙. 계속 울면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낸다. 뚝. 왕. 왕이 후야 후. 하하하 온달에게 시집 가긴 싫은가 보구나. 그건 내가 누구야? 너 온달이 아직 좀 기대를 주인공을 좀 늦게 놓잖아. 한편 마을에서는 너무도 마음씨가 착해서 밥으로 통하는 온달이라는 청년이 살았어. 이제부터 네가 할 거야. 이 청년은 동네 애가 놀려도 편하지 않고 헤헤헤 웃었어요. 간지럽혀도 어떻게 웃어? 헤헤 웃어봐 시작. 헤헤헤 이렇게 웃으면 돼야지. 내가 누구야? 어? 내가 온달이야? 어. 내가 공주랑 결혼해야 될까? 어? 그러니까 그냥 연극하는 거야. 에휴 바보 온달이다. 뭐지라고? 아, 해 웃어야지 해. 바보 온달이다. 온달이다. 바보 온달이다. 웃는 거야. 그렇지 좋아. 간지럽혀도 해 웃었어요. 간지러워. 아, 좋아. 심지어 볼을 꼬집어도 해 웃었어요. 아 좋아 잘했어. 근데 평강공주가 따라왔어. 저와 결혼해주세요 온달님. 싫어. 나 왜 그래. 완전 못생겼구나. 평화공주 예쁘다고 생각을 해.